치습 씨는 몸이 더 잘생겼어요. 진짜? 육체가. 아, 네. 멋지게 생겼어, 몸이. 어떠세요, 본인 몸은? 예? 네? 네. 저는 정우성 씨 봤잖아요. 완전 멋있어요. 거울이 있잖아요. 대부분 뭐 걸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, 드라이를요. 안 걸치고 다리를 딱 이렇게 드라이 하세요. 뒤에서 딱 보는데, 우와! 딱 이렇게 하세요. 시원시원하시네요. 우성이 형 잘 지내시죠? 여러분,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? 강지섭 씨의 키워드가 봉쇼였습니다. 아, 진짜요? 봉쇼. 봉쇼?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철봉을 좀 준비해주셨는데, 봉부터 먼저 좀 하겠어요? 아니면 워밍업을 좀 하시겠어요? 되게 궁금하다. 일단 그러면 오기 전에 지수봐.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봐. 워밍업을. 어느 정도. 근데 손가락으로 하는 게 있잖아. 손가락으로. 아, 진짜로? 얘는 그냥 손가락 한두 개로 해야 그냥. 진짜요? 몸 봐봐. 오. 오. 쟤 그게 그래, 그래 남자가 그 몸에 배도 나오고 그래야지 멋있는데. 몸에 예능이 없다. 몸에 예능이 없대. 키가 한 190 정도 되시는데. 어, 이제 이걸 가볍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한 손. 어, 주먹. 주먹. 오. 주먹은 뭐 누구나 이제 이거는 소화가 되고. 한 손. 이게 이제 멋있는 거거든. 한 손 이게 이제 멋있는 거거든. 아, 주무실 시간인가요? 잠들 시간인데.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. 아, 진짜 안 되네요. 이게. 진짜로. 아니,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진짜 힘들어 보여. 아이고. 너무 허무한데요? 이거 할 줄 알아요? 이거는 내가 안 보여주는 건데, 우리 어렸을 때 운동할 때 손목 단련을 위해서. 손목 단련. 어, 이렇게 해서 손목을 꺾는 거예요. 에? 아니 저번 거기 나오잖아요 치권에. 네. 와 대단하다.